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실버홈을 운영하고 있는 한 원장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인들과 직접 생활하며 크고 작은 고충들을 돕고 계십니다. 실버홈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새로운 목표나 꿈을 품기보다는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며 지내십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어떤 노인 한 분은 거금을 들여 노트북을 구입하고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배우며 독수리 답법으로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자 컴퓨터가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분의 모습에 감명을 받은 원장님은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거의 10년을 있었지만 어르신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은 처음 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배운다 해도 써먹을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히시는지요? 아이고 참, 별거 아니야. 내가 젊어서는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미루면서 맨날 후회만 했거든. 지금이라도 1년 뒤 또 5년 뒤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전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춥니다. 내일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비전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내일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후회하지 않는 신앙을 위해 오늘 정진하게 하옵소서. 내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